가창력 있는 노래 위주로 좀 준비해봤는데 신나는 노래를 많이 들려드리고 싶지만 오늘 한번 저의 버킷리스트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 꿈속에 여러분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허락해 주실 거죠? 훤칠한 외모에 잘생긴 훈남 가수 오늘 최다수 이하평!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수 이하평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오늘 반갑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도 저도 못하면서 사랑했었다. 앞이 캄캄 안 보이지만 당신과 나 약속이나 한 듯 돌아가는 길을 지웠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라 해도 이제 와 왔던 길을 바꿀 수 있나. 만 번이고 내 마음 물어보지만 당신을 떠나서는 나도 없다고 뜨거운 가슴이 말하네.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이도 저도 못하면서 사랑했었다. 앞이 캄캄 안 보이지만 당신과 나 한들 돌아가는 길을 지웠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라 해도 이제와 가는 길을 멈출 수 있나. 천 번이고 만 번이고 내 마음 물어보지만 당신을 떠나서는 나도 없다고 뜨거운 눈물이 말하네. 뜨거운 가슴이 말하네. 이야, 이하평 정식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모두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감성을 촉촉히 적셔줄 살기 좋은 평수 이하평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야, 살기 좋은 평수 좋네. 이하평 가수 처음 보죠 여러분? 어떻게 노래 마음에 드셨습니까? 마음에 드신 만큼 박수! 고맙습니다. 아,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음악을 한 지는 어느덧 20년은 다 돼가는데 트로트 가수로 데뷔한 지는 이제 1년 차예요. 제가 작년 불타는 트롯맨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뷔를 하게 되었는데요. 가수라면 이곳은 또 꿈의 무대이자 우리 임성환 선생님의 노래교실에 초대되어서 영광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한번 큰절 한번 올릴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아유 뭐 큰절이야.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아유, 아유, 예. 아유, 예. 다시 한번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아유, 제가 뭐 절 받을 자격 여러분 대신해서 그냥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노래에 대해서 오늘 무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래 이야기를 좀 짜왔어요. 제가 처음으로 연무를 불러드렸죠. 여러분들이 연무하는 마음으로 한번 불러드렸는데 이번에는 연무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최근 들어 불타는 장미단이라는 프로그램 혹시 보셨나요? 그곳에서 주현미 선생님 편에 제가 특집편에서 여정이라는 곡을 통해서 상을 받았어요. 그 곡을 통해서 연무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추억여행 떠나시라고 천천히 속도감을 올려가 볼 텐데 괜찮을까요? 정말 괜찮나요? 알겠습니다. 여정 들려드릴게요. 요즘 부쩍인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모두들 옷 단디 입으시고 항상 평안히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감정 전달해드리는 노래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예쁜 꽃도 세월가는 지듯이 나도 언젠가 어디론가 구름 따라 흘러가겠지. 머물다 가는 인생길에 아쉬움도 있겠지만 가야 할 길 나그네 길 휴대폰 불빛 다 켜주시고 여러분 이하평 가수의 앞날을 한번 축복해 드립시다. 자, 휴대폰 불빛 들에 핀 예쁜 꽃도 언젠가는 지겠지. 나도 언젠가 어디론가 구름 따라 흘러가겠지. 잠시 왔다가 가는 길에 사랑도 있었지만 소리가 작다. 감사합니다. 노래 어떻게 괜찮았나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 조그만한 놈이 이렇게 한번 앵콜 앵콜 걸방지게 하면 애교 떨어봤는데 밉진 않으시죠? 감사합니다. 뭐라고요? 최고예요. 정말 최고예요. 제 이름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트로트 곡을 공부하면서 장르를 공부하면서 이곳에 정말 와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제 인생의 목표 버킷리스트라고 하는데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거 그 꿈을 오늘 이루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근데 그 꿈 속에서 여러분들 또한 같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이번에는 좀 신나는 노래를 들려드릴 건데 이 노래는 이별곡이에요. 연무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추억여행을 통해 여정을 갔어요. 그쵸? 근데 영원한 사랑은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이렇게 떠났어요. 뭐라고요? 네, 제 노래 제목입니다. 사랑이 이렇게 떠난다입니다.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신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노래 사랑이 이렇게 떠난다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하평 사랑이 이렇게 떠난다. 자 건강해줘 박수. 가져가 가져가 남아있는 이 모습 난 생각조차 하고 싶진 않다고 있는 다시 운다 추억 속엔 이 모습 사랑이라 생각하지 않겠어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는 생각 조금도 하지는 말아줘 보고 싶다는 그 말조차도 모두 거짓말이야 그런 너의 말을 나는 믿었어 돌아보지 마 앞만 보고 가 모든 기억조차도 사랑이 이렇게 떠난다 즐거우신가요? 즐겁다면 힘차게 소리 질러 가져가 가져가 남아있는 이 모습 나 생각조차 하고 싶진 않다고 있는 다 지운다 추억 속엔 이 모습 사랑이라 생각하지 않겠어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니 생각 조금도 하지는 말아줘 보고 싶다는 그 말조차도 모두 거짓말이야 그런 너의 말을 나는 믿었어 돌아보지 마 앞만 보고 가 모든 기억조차도 조차도 사랑이 이렇게 떠난다 괜찮았나요? 제목이 뭐라고요? 사랑이 이렇게 떠난다 감사합니다 자, 사랑이 이렇게 떠났어요 연모하는 마음으로 여정을 갔다 사랑이 이렇게 떠났어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이제 남남이 됐죠? 그걸 타인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잠시 시켜가는 의미로 우리 이미자 선생님의 타인이라는 곡을 한번 불러드릴까 합니다. 괜찮을까요? 아우 좋죠. 예. 저 물 한 모금 마셔도 괜찮죠? 아 그럼요. 천천히 잡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좀 가창력 있는 노래 위주로 좀 준비해봤는데 신나는 노래를 많이 들려드리고 싶지만 오늘 한번 저의 버킷리스트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 꿈속에 여러분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허락해 주실 거죠? 자 우리 저 이하평 가수는 여러분 이제 다른 음악을 쭉 하다가 트로트로 이제 바꿔서 이제 트로트 공부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부르고 있는 노래들도 사실 쉽지 않은 곡들인데 기본적으로 노래를 해왔기 때문에 아마 이 노래를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미자 선생님의 타인 여러분 좋아하시죠? 자 그러면 큰 박수로 이 노래를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하평 타인 우리는 타인
잊었고 지금도 타인이지만 짧았던 한순간에 짓궂은 만남도 있었지 우연히 시작되었던 그날의 작은 인연이 내 야윈 가슴 속에 너무나 큰 상처로 남아 그렇게도 빨리 끝날 인연이라면 맺지 못할 사랑이었다면 처음부터 우리 서로 만나지도 않았어야 좋았을 것을 심술 궂은 그 인연 하필 우릴 찾아와 왜 이다지 가슴 아프게 하나 그렇게도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이면 당신과 나였나 맺지 못할 사랑이었다면 처음부터 우리 서로 만나지도 않았어야 좋았을 것을 감사합니다 심술 궂은 그 인연 하필 우릴 찾아와 왜 이다지 가슴 아프게 하나 그렇게도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이면 당신과 나였나 심술 궂은 그 인연 하필 우릴 찾아와 왜 이다지 가슴 아프게 하나 그렇게도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이면 당신과 나였나 하필이면 당신과 감사합니다. 정말 앵콜 원하시나요? 정말 원하시나요? 자, 그럼 힘차게 천장이 뚫릴 때까지 우리 모두 다 같이 소리 질러! 감사합니다. 열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아, 제가 노래를 부르다가 순간 살짝 울컥했어요. 스스로 감정이 너무 빠져서. 근데 어머니께서 한 분이 오셔서 용돈을 건네주시는 순간 어? 돈이다! 근데 이걸 어쩌지? 울먹이는데 돈을 보는 순간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 또 살잖아요 그쵸? 맞아요 아니에요? 거짓말할 순 없죠 돈이 있어야 먹고 사니까 그래서 아 이걸 어떡하지 감정을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한번 이렇게 노래하다가 용돈을 받고 한번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나쁘진 않았죠?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께 무대를 보여주시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망칠까봐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타인이 됐는데
타인이 됐어요. 이별을 했어요. 연모하는 마음으로 여정을 떠나서 사랑 이렇게 떠났지만 다시 타인이 되었는데 사랑은 다시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운명 같은 여인을 만났어요. 우리 여러분들. 자, 이번에 운명 같은 여인이라는 곡을 들려드릴 건데 만약에 이 노래를 들으시고 앵콜을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 어떻게 했죠? 천장에 뚫릴 때까지 소리 한번 질러봤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소리 질러! 이거밖에 안 돼요. 한 번 더 소리 질러! 좋습니다. 이런 힘찬 함성과 함께 앵콜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오늘 스트레스 풀러 오신 거 맞죠? 그쵸? 자, 그러면은 즐겁게 한번 놀아봅시다. 운명 같은 여인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갈색 머리가 너무나 잘 어울리는 그런 여인을 만난 건 행운이었어. 밤늦은 카페 달콤한 음악 속에서 사랑을 나눠 마셨다. 하늘이 열악한 우리의 사랑이라면 질투 따위 나는 두렵지 않아. 때로는 서로의 인생을 건다. 누굴 만나 사랑해도 지금처럼 행복할까. 운명 같은 여인 사랑을 그대 가슴에. 즐거우신가요? 힘차게 3초간 한손 발사.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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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색 립스틱 촉촉히 젖은 입술로 감사합니다. 웃는 모습이 너무도 아름다웠어. 밤 깊은 거리 희미한 불빛 속에서 사랑을 태워 마셨다. 하늘이 열악한 우리의 사랑이라면 질투 따위 나는 두렵지 않아. 때로는 서로의 양보가 필요한 후에 사랑 그때 완성되니 수는 없어. 사랑하고 미워하며 깊어가는 그 정에 인생을 건다. 누굴 만나 사랑해도 지금처럼 행복할까. 운명 같은 여인 사랑을 그대 가슴에. 어때? 즐거우신가요? 아이고 죽을 뻔했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이하평이가 이렇게 한번 애교 피워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저는 오늘 너무 행복한 날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메들리 혹시 나훈아 선생님 아시나요? 당연히 아시죠. 좋아하시나요? 나훈아 선생님의 곡을 목록으로 제가 좀 신나게 빠르게 한번 편곡을 해봤는데 어떻게 듣고 싶으신가요? 정말 원하세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는 이 노래를 통해서 인사드리고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제가 항상 일어나고 자고 무대를 끝나고 할 때 기도를 하는 게 있습니다. 항상 하늘이 감동할 만큼 노력해서 여러분들께 감정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가수로 마음에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하필 가수의 메들리 출발할까요? 네, 렛츠고! 항상 행복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진심으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노래하겠습니다. 마지막인 만큼 다 같이 한번 놀아볼까요? 오케이. 소리 질러!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하이파이브 할까요? 자장가 대신 착한 숨을 내쉬던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눈이 오면 눈만을 세라. 비가 오면 비전을 세라. 험한 세상 넘어질 세라. 사랑 때문에 울먹일 세라. 그리워진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도 않겠다.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헤이 hey, 소리 질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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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기 좀 하세요. 감기 좀 하시고 손만 잡아주십시오. 큰 소리로 울면서 이 세상에 태어나. 자, 움직여주세요. 가진 것은 없어도 비굴하진 않았다. 때론 사랑에 빠져 비틀댄 적 있지만 입술 한번 깨물고 사내답게 잊었다. 긴가민가 하면서 조마조마 하면서 설마설마 하면서 세상을 믿었다. 나는 나를 믿었다. 추억 묻은 친구여 물론 너도 믿었다. 마지막 한초가 한초 발사. 코스모스 피어있는 정든 고향여 이쁘니 고프니 모두 나와 반겨주겠지. 달려오라 가슴 안고 눈 감아도 떠오르는 그리운 나의 고향요. 반겨주는 정든 고향여 다정히 손잡고 고개 마른 넘어서 갈까.
축하합니다. 이하평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야, 아유, 예의 바른 청년이죠. 여러분 앞으로도 이하평 가수 기억 많이 해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